MA그룹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1일이네요. 무료방송, 저녁 무료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료방송 주제는, 시장이 요즘 워낙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슈 한 번씩, 아이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시장 이슈 한 번씩 좀싹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좀 종목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쭉쭉쭉 올라가 보여요. 자, 오늘 시황 한번 살펴보면서 시장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역에 이제 전면전이 우려가 되고 있고, 항만노조 파업이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면서 나스닥이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테마로 볼수 있는 쪽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동 지역 관련된 종목들과 항만노조 테마는 이번 주에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중동 지역과 항만노조 관련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분쟁 관련된 종목들, 방산 쪽이 사실 수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스펙코, 휴니드, 흥구석유, 뭐 미창석유, STX, 그린로직스, 흥하이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방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산 쪽, 특히나 여러분들 방산 이제 많이 보셔야 되는데, 방산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종목들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방산 보면은, 자, 수주 기대감에서 본 계약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한달 만에 계약들은 정말 빈익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이 빈익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바로 LIG NEXT1, 현대로템, 그리고 카이. 아, 카이는 뭐 아니고, 그죠?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이 지금 조만간에 이제 2차 납품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이두 종목은 여러분들 진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방산주들도 오늘 한번 싹다 살펴볼 거예요. 시황은 다들 아시니까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로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와, 차트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좀잘 가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연간 실적이 약 4조 10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약 3,866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조 9천억 정도예요. 6조 정도 이제 좀못 되는 시총인데,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죠. 예, 3,800억 영업이익 나는데 시가총액이 6조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좀 시총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총 대비 주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은 1차 계약이 K2 전차가 134대였어요. K2 전차 134대 물량으로 출하될 예정이었고 출하가 잘 되고 있고요. 2차 계약까지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폴란드에 총 18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계약 체결되면 수주 잔고는 연간 4, 5조 정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4에서 5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확보가 된다. 이게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이 다음 달 확정이 된다. 타임라인도 공개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제그 네이버 밴드 보시면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볼까요? 김병진 매니저 밴드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이 있다. 이 소문 듣고 아직도 안 들어온 분들 있다면 여기 밴드 QR코드 사진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보세요. 자,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 4달 확정. 31년까지 타임라인도 공개될 것이다. 이게 이제 단독 기사긴 한데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2차 계약이 확정이 된다면 2026년부터
2차 물량 인도가 될 거고, 1차가 이제 130대, 2차까지 합하면 총 180대입니다. 인도가 될 거고, 실적이 거의 연간 4에서 5조다. 예, 이렇게 볼수 있고요. 2022년 폴란드와의 1000대의 K2 전차 수출 기본 계약 체결했고요. 현대까지 46대를 조기 납품했어요. 근데 지금 추가 물량이 잘 인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인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인도. 인도. 이 인도가 아니라 잘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18조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방산 부분만 5조. 기가 막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대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이제 2차 계약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2차 계약 나오는 순간 바로 급등 슈팅 이렇게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수출이 굉장히 좀잘 되고 있어서 목표 주가를 좀 높여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현대로템. 봅시다. 저는요, 현대로템이 2차 계약, 지금 일단 2022년 1000대의 기본 계약을 했고, 1차 46대 조기 납품했고, 그리고 총 2차까지 하면 180대를 납품하게 되는 건데, 180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납품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180대까지 납품하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최소, 62,000원 이상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란드와의 이 수출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 속에서 현대로템 입지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방산 관련된 종목,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봅시다. 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약간 훌쩍훌쩍 대는데, 감기가 걸리진 않았지만, 오, 상당히 춥네요.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봅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루마니아 자주포 2차, 잔여 36문, 폴란드의 K9 2차, 2-2차. 요것이 이제 지금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방산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K9 자주포와 천궁 미사일이 주요 수출을 좀 이끌어주는 주력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루마니아 자주포 2차 잔여 36문 그리고 K9 그 2-2차이고 납품 얘기가 나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바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은 현대 로템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방산주 오늘 한번 싹 훑어보자고요. 하나 시스템. 이슈가 있으니까 훑어보는 건데, 하나 시스템은 좀 못간 방산주예요. 못간 방산주인데, K2 전차 관련돼서 이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K2 전차가 지금 다양한 부품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할때이 레이저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할때이 하나 시스템이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는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뭐 대장은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두 종목에서 접근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 지금 K9 자주포 폴란드 계약과 관련돼서 진행 상황이 현재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방산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 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LIG 넥스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이라크와 지금 천문 계약을 진행 중이에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라크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기업이 LIG 넥스원이고 그 수주 규모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인데 그중 하나가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K 방산의 경우에는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뉴스보다는 현지 뭐 이라크 현지라든가 폴란드 현지에서 나오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쪽이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두 개의 국직간 사업에 대한 외신 보도가 나왔죠. LIG 넥스원은 이라크의 천궁 3조 5천억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폴란드의 K2 2차 180대 4조 5천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비밀리에 진행이 되지만 현지 보도, 외신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주도 여러분들 갑자기 뉴스가 팍 튀어나올 수 있고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테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동전쟁 관련돼서 뭐 전쟁을 부추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항만 파업 이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항만 파업. 여러분들 항만 파업 이슈 이거 진짜 분명히 보셔야 되는 이슈인데 지금 제대로 이제 오늘 부각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미국에서 미국 동부에서 항만 근로자들이 47년 만에 파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간의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이제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대략적으로 파업한 해에는 약 플러스 15% 정도 상승합니다. 15% 정도. 그 다음에는 떨어질 수 있어도 올해는 적어도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대체 항로가 항공 쪽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항만도 꽉 찼기 때문에 항공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와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관련돼서 뭐 태웅로직스, STX 그린로직스, HMM 흥하해운, 고려산업,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해운 관련주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냐? 흥하해운. 해운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해운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전고점 3,000원 라인까지 상향 돌파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보셔야 될 거는 뭐 대한해운. 대한해운은 사실 좀 무거워요. 예, 무거운 종목이고 좀 천천히 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STX 그린로직스가 요즘 좀 가볍죠. 예, 가볍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빠졌다가 어쨌든 저는 한번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파업을 한게 지금 재협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파업 이슈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테마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나온 다음에 재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대장주라고 한다면 태웅로직스 아닐까. 오늘 주가가 가장 뜨거웠죠? 야, 태웅로직스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이거 재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태웅로직스는요. 무슨 회사냐면 글로벌 해운선사와 항공사를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3자물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과 철도, 해상을 통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항만 파업이 있고 전 세계적인 물류 적체 현상이 일어날 거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업 중단에 대한 정부 개입을 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태웅 로직스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항공사와 해운선사 연계해서 운송, 통관 입출고, 집화, 운송 환적 이런 것들 서비스를 석유화학 업체나 아니면 2차 전지 업체 또는 이제 철강 업체 다양한 기업들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으로 우리 가는 물량 지금 멈췄어요 하면서 태웅로직스한테 가가지고 서비스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 거죠.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세종종합물류로 2020년도에 인수했고요. GLS 코리아도 2020년도 인수했고 태웅물류센터를 2021년도에 인수해서 내륙운송과 창고 해외 이주화물 운송사업도 진출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헝가리 창고 임대 계약도 했고 바르셀로나항 물류센터 운영 계약도 체결하면서 해외 고객 서비스도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ISO 탱크 컨테이너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해서 탱크 빌려주는 탱크 컨테이너 선 이거 사가지고 이제 빌려주는 그런 것들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만 파업으로 물류비가 급등하면은 태웅로직스가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차차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오늘 너무 무자비하게 밀었잖아. 그쵸? 나 오늘 이거 너무 무자비하게 밀었다. 그죠? 나저 무자비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태웅로직스는 분봉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 분봉 라인 요 라인 안 깨지면 저는 다 반등한다고 봅니다. 요 3,400원 라인 요 라인이 황금 라인이에요. 황금 라인. 왜 황금 라인이냐? 바로 상승하기 중간선이라는 거예요. 중간봉이라는 거예요. 중간봉. 중간봉. 그죠? 중간봉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지금 수급은 어때요? 매수는 들어왔는데 매도는 없잖아요. 그죠? 매도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한번 들어오고 약간 잔챙이들 나가게 주가 관리 안한 거거든.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요 라인 때만 잘 지켜주면 여기서 V자 반등 한번 슈팅 쏠수 있는 종목이 바로 태웅 로직스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이제 그 항만 테마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 라인들 무조건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좀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도 연동돼서 지속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ISM 제조업 지수나 뭐 다른 먹거리 테마가 그다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중동 이슈 관련된 종목인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테마라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예, 흥구석유, 뭐, 극동유와 한국석유. 예, 만약에 이제 물류 관련주가 움직이면 이 친구들도 잠깐이나마 반등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주가 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보여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2차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하면 여러분들 같이 뭐 보셔야 돼요? 신재생 보셔야죠. 신재생 ESS 같이 보셔야 돼요. 플러스 전력까지. 전력 인프라. 요건 다 세트예요. 다 세트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먼저 가장 좋은 테마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가 다 걸쳐 있어요. AI도 걸쳐 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에도 걸쳐 있고 지금 미국이 에너지 혁신이 시급하다 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부분도 연락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 충분히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좀 재미가 없죠. 요즘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근데 좀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여러분들 빠졌을 때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좀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신재생 관련돼서는 이벤트가 지금 풍부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신재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확대했어요. 3,100만 에이커의 연방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 야,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망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ESS가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ESS가 지금 수요가 2030년까지요. 10배가 성장한대요, 10배가. 10배가. 10배. 이렇게 됐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은 누구입니까? 바로 태양광, 풍력, ESS, 2차 전지 정도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하셔야 되고요. ESS 쪽 진짜 반드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대장주로 이제 꼽는다면 ESS 서진 시스템이 대장이겠죠. 실제로 ESS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 유틸리티 ESS 설치량이 4분기부터 재성장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 전지 셀 업체들과 계속해서 판매와 개발 설치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는 SK이터닉스. 이 종목도 ESS 관련된 종목이고요. 한중엔시스 이 종목도 ESS 관련된 종목. 오늘 주가 다 좋았잖아요. 그쵸? 보셔야 되고 어쨌든 ESS가 10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니까 성장한다고 하니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서 이제 태양광 쪽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솔루션까지 보셔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은 사실 저는 이제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내년도부터 본격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과 퍼스트 솔라 보유 중이에요. 퍼스트 솔라 보유 중입니다. 주식 현재가 FSLR 보시면은 퍼스트솔라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퍼스트솔라 주봉으로 봤을 때 요런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게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 수혜를 본다면, 저는 이제 퍼스트 솔라를 직접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오늘 프리마켓으로 바로 매수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퍼스트 솔라는 가십니다. 그냥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퍼스트 솔라를 매수 못한다고 하면 국내 주식에서는 하나 솔루션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두 종목 이야기 드려보고, 퍼스트 솔라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에서 어쨌든 태양광에 대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혜를 보일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지금 에너지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퍼스트 솔라다. 하나 솔루션도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하나 솔루션도 지금 바닥권에 좀 다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하나 솔루션은 저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먼저 공략해야 되는 종목은 ESS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ESS 쪽에서는 뭐 한중엔시에스 그리고 SK이터닉스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 대장이죠. 네.
서진 시스템. 진짜 서진 시스템 여기서부터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몇 퍼센트 상승 여력이 있냐면 최소 20에서 30%.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까지 하면은 상승 여력이 50%가 넘게 있어요. 50%. 50% 상승 여력. 아시겠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선입 시스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HK이노에는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매력적이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뜨겁죠? 예. 중국 관련된 뭐 수혜주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뜨거운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상한 뭐 ETF나 오늘 올라가고, 이게 중국 수혜주 재미를 좀못본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오늘 뭐 코덱스 차이나 ETF 그죠? 이런 차이나 ETF 쪽만 가고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애매합니다. 예, 차이나 레버리지 2배, MSCI 뭐 이런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으로 들어갔는데, 뭐 일단은 상승 여력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트렌드 매매 하실 때, 뭐, 차이나, 뭐, 두 배짜리 2X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에서, 뭐, 한국의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지 않고 있고, 이런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이런 이제 지수물 상품 두 배짜리, 2X, 3X짜리가 좀 많이 갔다. 이게 좀더 트렌드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벤치마크는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론이 계기가 됐다. 금투세. 폐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좀 수급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좀 얘기를 드려보면, 오늘 이제 조정이 좀 깊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이 종목 진짜 좋습니다. 이 종목은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화장품 쪽에서 다갈순 없어요. 글로벌 투자사 CVC로부터 자금 유치를 했고, 해외 5개국 이상 진출하는 파마리서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클래시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으로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하셔야지, 뭐, 토니모리,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살짝 좀 답이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가 이제 있습니다. 와, 10월 2일 날, 오늘 이제 저녁 새벽에 이제 발표를 하겠죠? 인도랑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 데이. 그리고 10월 16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사실상 실적 발표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로봇 택시랑 인도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ESS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서진 시스템과 한중 NCS. 눈여겨보셔야 되고. 유일 로보틱스는, 이게 지금 SK온의 이 사진을 여러분들 유일 로보틱스 임원진 분들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강한 상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SK온 향으로 SK 관련된 그룹사 향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본 조달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사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관련된 제품들을 SK온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일 로보틱스 한번 차트 한번 봅시다. 오, 오늘 주가 좋네요.
저는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SK온과 이제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SK온이 뭐 내년도에 사업이 호조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로보틱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영풍과 고려아연. 아, 고려아연은 사실 이건 너무 개별주 이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의 최고 376%, 376.8%의 덤핑 판정을 받았어요. 한국산은 최대 3%의 낮은 덤핑 마진 했고요. 이것 때문에 PJ 메탈이 이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PJ 메탈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90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PJ 메탈이랑 알맥이 올랐어요. 이 친구들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PJ 메탈이 일단 가장 가벼운 종목이고 상승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가별 최고 수치로 보면 베트남보다 우리나라가 더 덤핑 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된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 판매하는 기업이 또 PJ 메탈 또 알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두 종목도 이번 주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약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ADC, SC제형 특허를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봅시다. 알테오젠 피하주사 제형 ADC를 특허 출원했대요. 이야, 대박이죠? 특허를 우선권, 국내 우선권 특허고요. 글로벌 특허는 아니지만 국내 특허고. 이게 지금 ADC 항체 약물 접합체를 피하주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국내에서는 특허를 알테오젠이 먼저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바꿀 수만 있고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향후에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항암제가 지금 다 모두 다 ADC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항암제들, 대부분 기업들이. 요거를 근데 피하주사 SC로 바꿀 수 있는 기술력은 손에 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집에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되고. 정말 편리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항암제를 어떻게 집에서 맞아? 정맥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들 기술 관련돼서 국내에서 특허를 맞았고, 실제로 이제 뭐, 렉라자라든가 뭐, 사례를 들어보면, 피하주사 제형이 정맥주사보다 한 번에 이제 들어가는 양이 좀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사망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게 데이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 특허를 받았던 부분은 알테오젠의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상 뭐 좋은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와 샤트 오랜만에 볼까요? 보시면은 뭐 여전히 뭐 좋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여전히 뭐 든든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뭐 녹십자 웰빙, 녹십자 알리글로 판매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HK 이노엔 너무 좋은 기업들인데 주가가 요즘 좀잘못 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 주가가 너무 좋은데 주가 못 가고 있어요. 예, 앞으로 전망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 녹십자도 여러분들 알리글로가 면역글로불린 넣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케다제약이 고게 경쟁사인데 혈장 기반으로 하는데 그 혈장 수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십자의 알리글로가 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하려다 말았던 HK이노엔 이 친구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실히 빠르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HK 이노야 한번 봅시다.
오늘도 이제 목표 주가가 20%나 상향이 됐는데, 보시면 영역 가치가 1조 6천억으로 상향이 됐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K캡 가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K캡 처방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K캡이 위식도 역류염, 이거, 미란성, 비미란성. 그러니까 이제 식도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위식도 역류염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효과가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에선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면서 처방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를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K캡입니다. HK 이노웰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OPM 미국 K캡 60%. 그쵸? 영업이. 기가 막히죠?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이다. 처방 데이터가 일단은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빨리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캡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연내 핵심 데이터 포인트를 보면 미국의 K캡 NDA 신청. 일단은 임상은 상반기 완료가 됐고요. 밀환성 역시도 삼상 역시 완료가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미 국내에서 치료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임상은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FDA 신약 허가 신청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올 하반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하반기 그냥 빵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가 충분히 이제 좋을 경우에는 단독 적응 쪽으로 먼저 신청도 가능하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 판권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 수령 충분히 올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것도 저는 충분히 잘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HK 이노엔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바이넥스 여러분들. 셀트리온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까지도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반기가 되면은 또 추운 겨울에는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까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도 하반기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빠질 때마다는 너무 기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알루미늄 얘기 드렸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얘기 드렸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제 좀 올랐는데, 이건 개별 이슈인 것 같아요. NC소프트 개별적으로 아마존 게임즈와 합작해서 이제 내놓은 게임이 굉장히 좋았고, NC소프트는 2025년까지 신작 한 10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쪽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기판도 좀 올라왔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이 지금 여러분들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반기까지 가동률을 100% 올릴 거라고 하고요. 지금 생산량 캐파를, 삼성전자는 P4 공장을 캐파를 6월 6만 장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2025년까지 캐파를 30만 장으로 올린대요. 그래서 기존에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증가로 갑니다. 그래서 재고를 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HBM3E 12단 비율이 좀 늘어나고, 내년도에 이제 서버용 LPDDR5X 공급 본격화되면 뭐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중국 쪽 수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파를 늘리겠다고 반도체 업종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HBM3E 12단을 판매를 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당 판매 단가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생산량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이제 쇼크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주가는 실적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뉴스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진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은 매도의 시점은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미 고가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저점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매수가 하나도 안돼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좀 매수 관점으로 반도체 업종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고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에코프로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가에서 사버린 평단에 맞춰도 여기까지 맞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서 못 판단 말이죠. 그런데 차라리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바닥권에서 다시 사서 요거를 수익 내고 파는 게 훨씬 이득이 아닙니까? 이런 논리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어쨌든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다 드렸고, 그리고 T사이언티픽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T사이언티픽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것도 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가 빗썸의 지분을 7% 보유 중이고, 빗썸의 보안 관련된 사업을 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빗썸이 이제 2020년도에도 상장하려고 했는데, 회계 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라는 것 때문에 상장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내년도에 빗썸이 상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진짜 회계 기준이 명확하거나 구체화되는지에 따라서 T사이언티픽의 주가가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따따따블이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빗썸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정말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위지트도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종목들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넥스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방에서 설명드렸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해드려볼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 좋은 것 같아요. 오라이언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나 잘 나왔더라고요. 스마트 안경 잘 나왔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주도 지켜보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 무료 방송에서. 그때 이후로 정말 오늘 상한가 랠리를 다 달려줬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넥스트라든가 다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도 다 올랐어요. 넥스트 한번 볼까요? 넥스트 단기 트레이딩 이번 기회는 대부분 할 생각이 없어요. 화요일이 지나가지고 수요일날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지켜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메타의 오라이언 발표 있었고,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뭐 모든 종목들이 다 갔는데, 이 종목들이 저는 이번 주에 주력 종목들이라고 봐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자,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김병진 매니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급등이 나왔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급등세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 종목 트레이딩 집중하시면서 이번 주한주잘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주식 투자로 좀 성공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1588-0648 연락처로 가입하셔가지고 인생 역전 주식, 계좌 역전할 수 있는 주식을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주식 중에 에코프로머티 50%, 이번 달에만 해도 거의 뭐 에코프로머티 50% 갔거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모티가 수익률을 무려 40% 돌파했습니다. 투기가를 1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모티가 수익률 49.8%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수익률인데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보이시죠? 에?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에? 그런 이제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 계좌가 꽃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부터 바로 매집 가능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1588-0648로 가입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회원님들 유튜브 영상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 더보기란 들어오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가입 링크 붙여서 놓을 테니까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엠베고드 채널 들어오시면 라이브 재방송 보시면 지난 방송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건 아침 시황 방송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여기 가입 링크 있죠? 이쪽을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가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바일 결제 링크는 바로 있으니까 모바일로 바로 결제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주식 라이브 클릭하시고 주축 내내 오셔서 김병진 대표 여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회원 가입 누르시고 이쪽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수익 나고 싶으신 종목들 받아가실 분들 오늘 저녁에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아침 방송으로 또 시황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